근데 지금 앞에 계신 분, 12월생이거든요, 원래요? 본인이. 예, 음력으로. 아, 음력으로는 그래요? 근데 본인이 지금 되게 힘들죠. 심적으로 이게 근데 쉽게 풀려, 실마리가 풀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몇년 상간에 지금 계속 고민이, 그 일이 확안 풀리고, 이렇게 좀 터덕터덕 이렇게 답답증이 나한테 오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인 이제 흐름이 나한테 뭔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팡 터질 것 같은데, 안 터지고 자꾸 멈칫하게 되고, 멈칫하게 되고, 멈칫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또 변동이동수도 들었어, 본인한테. 그러니까 변화, 이게 나한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시기야. 본인이.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변동이동수가 또올수 있어요, 이 시기가. 왜 웃어요? 아이, 지금 잠깐, 지금 제가, 그러니까 직업은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새로 이제 직장을 또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변수가 생기게 있으니까, 저도 그래서 놀라서. 변화,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항상. 원래 무슨 직업을 지금, 원래 하던 일이 뭐예요? 설계, 설계. 건축 설계. 예. 예? 근데 지금 또 옮기려고 하는데 똑같은 거죠. 그게 근데 옮기려고 하는 게좀 그러니까 확신이 그러는 직업이 아니라서 좀 왜냐면 설계 같은 경우가 제가 뭐 어릴 때부터 이제 대학교 전공실로 할 때부터 쭉 해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새로 하려고 하는 건 취미 생활이었던 게 이제 어떤 건데? 볼링. 아유. 왜냐하면 마음을 지금 몇년 동안 못 잡았대, 본인이. 마음을 못 잡아요. 내 마음의 갈피를 못 잡는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처음에 시작은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본인이 원래 건축 설계를 하고 있을 때, 하기 전에 이거를 이제 대학교부터 내가 학습을 하고 이럴 때 되게 열심히 하고 공부를 어렵게 마쳤단 말이야. 그리고 이, 아니에요. 아, 맞아요. 남들보다 배로 노력을 했어. 그리고 또 이거를 연결해서 이걸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할 때까지도 굉장히 힘이 들었단 말이야, 본인이. 이게 어떤 사람은 쉽게 어떤 걸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걸 얻으려고 그러면 남들보다 곱절로 더 해야지만,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뭐 취미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까지 해온 거 이거를 버릴 수는 근데 없는 자, 상황이라. 정리를 하자고. 본인은 항상 본인하고 태어난 연하고 월하고 맞지를 않아요. 마찬이 한 번씩 일어나.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일복은 너무 많아. 내 개인 사업을 하든 아니면 남의 밑에 소속이 돼 있든 일복이 막 쏟아져요. 잔일이든 뭐 하든 내가 몸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논스톱으로 다 해야 돼. 내가 밑에 있든 위 직급이 올라가든. 그러면서 나는 일고 가야 되는 사주팔자야. 근데 본인한테는 요행이 없어. 어떤 거를 함에 있어서. 1 다음에 2, 2 다음에 3이 넘어가야 되는 정확정확한 성격이야. 그 다음에 본인 고집이 너무 세단 말이야. 내 고집. 근데 주관이 너무 뚜렷해. 놈한테 숙이려고 하지를 않아. 사람이 유하지는 못해요. 근데 또 리더십은 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윗사람하고 많이 부딪힐 수 있는 사람이야. 한때 회사 다닐 때 많이 그죠? 근데 본인이 33, 34, 35을 넘기기가 참 힘들었어. 삼재 때보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본인한테 일을 하면 컴플레인이 들어온다던가, 일을 해놨는데 내가 해놨던 게 잘못됐다고 수정을 해달라고 막 자꾸 인간 시비가 들어온다던가,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도래에 있단 말이야. 도래라는 건 해놓고 나면 또 이렇게 나를 태클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고비를 넘어서서 조금 안정이 되려고 하는데, 지금 작년, 재작년, 이때부터 또 요사본등이 또 있네. 직장으로. 어? 브레이크가 딱 걸렸어. 일적으로 브레이크야. 근데 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마음 정리하잖아요. 다시 옛날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안 서요, 이게. 회의감도 되게 많이 들고, 이렇게 놔버렸단 말이에요, 본인이. 내 삶을. 내 일에 대한 그 열정. 이 열정만 있으면 다시 가동이 되는데, 그죠? 내 시선은 이렇게 온이 한 길만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분산. 내가 운이 안 좋으면, 세상에 내가 운이 좋고, 내가 진짜 운이 진짜 어깨에 뽕을 얹을 정도로 내가 운이 해운년에 그 해에 빵빵해져. 그러면 내가 어떤 게 들어와도 다 막아쳐. 조상이 됐든 뭐가 됐든, 어? 천신에서 도와주고, 막 도와준다. 나를 옹호한단 말이야. 모든 운들이. 근데 방패막이가 돼준단 말이야. 근데 올 해운년에, 이 신축년이란 해운년을 본인한테 뭔지 모르게 마음 끝을 잡을 수가 없어. 오뚜기처럼 일어섰다가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섰다가. 오뚜기처럼 다시 섰다가. 이런단 말이야. 어?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얘기야. 왜냐면, 너는 인대까지 지금 했던 일의 내공이 네. 너무 많이 쌓였다. 어? 본인한테 자신감을 왜 이렇게 실추시키는 일들로 인해서 나를 다치게 하느냐. 이것만 음? 좀 마음을 좀 잡으면 되겠는데 주위의 귀를 좀 닫아라. 이 팔랑거리는 이 귀.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죠? 본인이 원래 했던 거를 가지고서 풀어먹는 게 진행하는 게 더 빨라요.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없어. 자, 올해 끝자락에 네. 이거를 가동을 하고 계획을 한번 해보시고. 네. 이해했지? 어? 그 다음에 내년에 워밍업이야. 어? 네. 그 다음에 39살에 내가 자리매김을, 나를 이름을 좀 알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41, 43까지. 응? 내가 내 꿈을 펼쳐나간다 그러거든. 응? 네. 이해했어요? 네. 본인을 흔들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네. 내 눈에는 진짜 눈에 가시야. 어? 본인 혼자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았대요. 주변의 외부로부터 오는 응? 이거에 본인의 직업에 대한 이런 가치관이 네. 흔들리기 시작했대. 아니에요. 자신감 이렇게 실추된 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볼링을 네. 본인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했어요. 이걸로 턴을 하시려고. 아니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취미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런 거죠. 만약에 내가 이 직업 자체 내가 원래 갖고 하던 이거를 못했을 때 뭔가 하나의 그냥 그 뭐라 해야 되지 시도를 해서 빠르게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죠 지금. 이제 세컨드 잡으로 네, 이제 네, 네. 만약에 혹이 안 된다. 근데 본인 하시는 일에 더 치중하시는 게 난 더 빠르다 그래. 네? 지금 본인이 33살부터 해서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좀 내가 일에 익숙해질만 할 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삐약이로 있을 때보다 33살에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브레이크가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거든. 내가 주축이 내 마음이 솔직히 그때는 회사 이제 그때가 딱 2년 3년 차 이때쯤이었는데 그때부터 일이 너무 일에 너무 시달린 내가 그잖아 어디를 가나 과중에 본인한테 업무가 막 쏟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솔직히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제 저는 성격 자체가 이제 뭘 하나 해도 좀 뭐 살짝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내가 그거를 다시 한번 오류가 없게끔 저는 하고 싶으니까 왜냐면
그것도 시간이니까 일이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주변 사람들은 빠른 걸 원하니까 저도 그거를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럼 또 그대로 또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면서 하면서 일에 너무 힘들었던 거죠. 시달렸다 이렇게 브레이크 외부에 온 브레이크 나를 이거를 막 헤집었다 나를 이기지를 못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걸 이제 볼링이라고 치면 내 지금 하는 일을 가서 지금 아까 그러시잖아 실력님들이 본인이 지금 하고 있고 이제까지 했던 일에서 직장을 다시 나가면 금방 구해진다. 어? 노크를 다시 두드려라. 방황하지 말고 올 12월 있죠? 네. 어? 12월 내년으로 음력 1월 2월 요까지만 잘 넘겨봐라. 어? 이해했어요? 네. 지금 구정물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지금 삼재 끝이란 말이야. 이거 물이 지나고 나면 응? 본인이 또 새 기운이 돋는다. 어? 네. 이해하셨지? 고민 해결 됐어요. 네. 어? 전 솔직히 말하면 처음인 거고. 네. 그리고 전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네, 알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건 신뢰되는 말이지만 네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그냥 요거는 그냥 내가 어차피 믿고 이렇다라기보다 그렇게 왔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네. 너무 확 와닿으니까 저는 이렇게 뭐라고 제가 이렇게 뭐 반론을 하거나 막 이런 수가 없네요. 저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본인이 좀 성격만 내 성격을 조금만 좀 더 유호하게 조금 바꿔보시고 그죠? 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 내 잡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를 자꾸 불어넣으세요. 그쵸? 그러면은 본인이 조금 나의 활력소가 조금 되실 것 같아. 예? 이해하셨죠? 그것만 좀 움직이시면 분명히 다시 일을 잡으시고 가는데도 조금 문제가 없으시다. 어쨌든 나는 종교가 있다라는 거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죄송해요. 잠시만. 이해하셨죠? 네. 저기 혹시 질문은 한 가지만. 네네네. 이거 뭐 직업적으로는 정말 너무 좋은 답변을 얻은 것 같고. 네. 좀 한 가지 또 고민이. 네. 가족이 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자 저하고 응? 저하고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하고 저하고의 관계도 또 근데 특히 어머니하고 좀 안 좋으세요? 네 지금 혼자 사시는 거예요, 본인. 그렇죠. 근데 어머님이 고집이 조금 세세요? 응? 뭐, 제가 그걸 물려받았으니. 여느 엄마 같질 않고 조금 당신 주장이 세신데 어머님 이제 말씀은 당신도 조금 희생을 하셨대요. 어쨌든 자식을 낳고 기르는 데는 희생이 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서운하시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지금. 우리 아들한테 서운하다. 응? 근데 부모는 자식을 못 이기잖아요. 응? 지금 안 보고 계세요? 그런 상황이 있죠. 근데 다시 보시긴 하실 거야. 근데 어머님이 본인에 대한 이런 희망, 잘 됐으면 하는 욕심, 이런 게 굉장히 크셨던 분이야. 이해하셨어요? 네. 본인도 그거는 알잖아요. 그거를 다 아는데. 그리고 정말 나한테 좀 딸 아닌 딸처럼은 아니지만 애교가 본인이 많은 사람은 아니야. 근데 이 하나의 고집을 부리면 본인도 끝을 파는 사람이잖아. 엄마 아니야. 아니야. 그거 입 딱 닫아버리면 본인 얘기 안 하잖아. 그지? 근데 엄마한테 자꾸 이렇게 맞서지 마. 어? 그,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것도 아는데 이제 그 부딪힘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보게 되는 거지. 아예 그냥 닫아버리는 근데 시간이 해결이 해주실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본인이 이제 직업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야. 본인 하는 직업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직업이 조금 안정되시고 어? 내가 그러잖아. 지금 남하고 싸울 거를 내 부모하고 싸우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올 해운년에 나가는 삼재잖아. 그죠? 또 해운년에 내가 삼재가 아니더라도 올해는 부딪히는 해운년이 있다고, 남하고 식구하고. 근데 남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니 어때요? 내 식구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거든. 이때는 예? 조금 거리감을 두고 엄마하고 자꾸 부딪히고 말로 상처 서로 받는데 본인이 한마디 하면 지금 여기서는 네 이렇게 했지만 본인 성격 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잖아, 어쨌잖아. 엄마가 이렇게 했잖아. 그럼 엄마도 안 참고 또 하신다는 얘기야. 아픈 소리를. 그러니까 이거를 그만. 아주 사소한 거야. 지금 엄마하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해 못할 게 아니야 지금. 응? 그 엄마가 본인한테 했던 기대가 너무 크셔. 그리고 본인은 지금 나 있잖아요. 내 성찰을 지금 충분히 하셨거든. 어? 나라는 존재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거를 되게 충분히 성찰을 하셨다고.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어? 본인 고집 너무 세잖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붙인 게는 안 붙인단 말이야. 이랬다 저랬다가. 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어? 낮 다르고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럼 내 주관을 세워. 세우되 고집은 버리자. 어, 유후하게 살자고. 유후하게. 네. 때로는요, 이 맑은 물보다요, 이렇게 먹물이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 먹물은 계속 물을 부어도 까만색이잖아. 그죠? 색깔은 뚜렷하단 말이야. 근데 맑은 물에다가 몇 방울만 먹물 띄워봐요. 어때요? 이게 더 괴로워요. 맑은 물이. 이해 있어요? 근데 나는 항상 맑게 가려고 하는 사람이야. 예? 정직하려고 하니 예? 나를 속이는 일은 안 한단 말이야, 본인이. 이해하셨죠? 이게 제일 괴로운 거야, 본인이. 근데 이거를 좀 깨자고. 나를 조금 내려놓고 무너뜨리라는 얘기야. 나도 그게 좀 힘들다. 말하는 무당도, 성격이. 이해하셨죠? 어머니랑은 올 해운년까지는 예? 부딪히지 마르세요. 어? 내년 한 중반 한 5월, 음력으로 5월, 6월 어? 지나면 좀 괜찮아져요. 어? 수그러뜨려. 근데 그 대신 단 내 고집도 조금 버리자. 이해하셨죠? 복채. 아, 복채요? 안 내주셔도 돼요. 내도 되는 거예요? 네, 내도 되시고. 어, 여기다. 네네. 저희 무료 전사예요. 아, 아는데. 네. 너무 좋아서. 오, 감사합니다.